그러면 이제 법률 쪽은 조금 이야기한 것 같고 세무 쪽 한번 알아보면 저희가 제가 알기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이슈 페이퍼 저희가 한번 쭉 옛날에 보면은 결국에 핵심은 그거였거든요. 성과 보상이라는 거는 임직원이 받는 사람이 이제 세금을 줄여주는 게 핵심이잖아요. 스톡옵션은. 네. 그러면 스톡옵션 세제 혜택이 엄청 많아요. 네. 근데 RS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 RS에 뭐 세제 혜택 같은 게 좀 들어갔어요? 들어간 거 하나도 없고요. 네. 하나도 없어? 네. 이거 매뉴얼 작업할 때 기준으로 당연히 없었고 어쨌든 벤처법 시행된 게 이제 7월이니까 네. 7월 이후에 이제 세법 개정은 연말에 지금 한참 하고 있거든요. 이제 법 개정 안 이제 제출이 됐고 세법 개정안은 제출이 됐고 시행령이랑 시행규칙도 이제 차차 개정이 될 네. 건데 지금 2024년 세법 개정안에도 RS 관련된 건 전혀 없어요. 네. 그러면 이게 들어갈 뭐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면은 중기부에서 이번 매뉴얼 작업할 때 논의는 했어요? 일단은 중기부에선 당연히 제도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시는 입장이고 네. 이런 게 이제 세제 혜택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네. 이제 어쨌든 기재부나 이런 데랑 협의가 필요해서 또 세법인과 기재부가 달라서 기재부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아직 논의가 마무리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네, 설명회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업계에서 많이 원해줘야 여론도 생기고 그러면 힘을 실어달라. 네, 민원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많이들 원해달라라고 조금 조심스럽게 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궁금한 게 그럼 받는 사람이 어쨌든 세금 다 내는 거잖아요. 네. 스톡옵션은 세금 혜택이 있단 말이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RS가 쓰일까? 그러니까 RS라는 게 실익이 있을까? 저는 활용도가 네.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긴 해요.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세제 혜택이 없다면 네. 세제 혜택이 없다면 왜냐하면 지금 RS 풀려있는 것 자체가 벤처기업 대상인데 벤처기업이 어차피 스톡옵션 발행하면 당연히 세제 혜택 따라가는 네. 거라 임직원분들의 입장에서 이제 스톡옵션을 줄까 네. 아니면 RS 줄까라고 네. 물어봤을 때 보통 어느 정도는 찾아보시거든요. 이게 네. 정확한지 몰라서 그렇지 네. 이분들이 찾아보시고 뭐 스톡옵션은 보니까 뭐 과세 혜택도 있고 비과세 2억이라던데 RS는 뭐가 있어요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면 이제 좀 공허해지거든요. 그럼 이제 갑자기 논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맞는 말이 세제 부분에서 맞는데 당장 받을 때 내 돈 내냐 안 내냐 스톡옵션은 돈 주고 받는 거고 그러니까 돈 주고 사는 거고 네. 돈까지 꼽아주시고 공짜로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스톡옵션은 좀 정리하면 어쨌든 내가 행사를 하려면 네. 행사가액이라는 돈을 내 주머니에서 네. 빼서 회사에 그쵸. 내야 돼요. 싸게 사는 네. 거죠. 근데 RS는 현금은 안 나가지만 네. 대신에 세금을 좀 내고 그렇죠. 저는 부여 대상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이제 투자받은 회사들은 투자자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스톡옵션 부여할 때든 그렇죠. 이제 RS를 지급할 때든 투자자 동의를 받아야 되고 약간 동의받을 때 그런 허들 면에서 이 성과 조건부 주식이 조금 더 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자기 들 지분이 일단 희석이 안 되고요. 이게 핵심이죠. 투자자들 지분 희석이 안 되고 아~ 그건 중요하네요. 네. 그러네. 네. 희석이 안 되네. 그냥 네. 기존에 있는 주주 거를 네. 가져다가 주는 거니까 네. 맞아요. 내가 누구한테 주든 내 지분이 희석이 안 되네. 맞아요. 네. 이게 사실 아~ 핵심 네. 중 하나예요. 네. 성과조건부 주식에서의 네. 어, 나 그 이 생각은 못해봤어.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네. 얘기 나온 김에 네. 약간 제 입장에서 네. 반론 두 가지 네. 있으면 네. 반론해봐. 네. 나도 한번 반론해볼게. 반론. 행사가 얘기는 네. 맞는 얘기긴 네. 한데 사실 벤처기업 스톡옵션 발행하면 대부분 액면가로 그렇죠. 행사하거든요. 풀려있는 부분이라 네. 그렇지. 사실 주급납입 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지. 네. 제가 보기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행사가 문제는 뭐 당연히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유의미하진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네. 그 돈도 안 쓸 거면은 받지 마라. 그 정도는 그 돈 씨의 반대말이네. 그렇고 두 번째 희석 문제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상담하면 대표님들이 와서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투자자가 희석되는데 지분 희석된다 엄청 싫어한다 뭐라 한다.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생각보다 희석 많이 안 돼요. 별 효과 없는데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솔직히 좀 팩트긴 하고 그래서 희석 효과 없는 것도 맞는 말인데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다. 해봐야 스톡옵션 줘봐야 뭐 2% 2%도 사실 진짜 많이 주는 진짜 많이 주는 거예요. 그거 희석 가지고 뭐 의사결정할 정도는 그거에 아니죠? 비해서 받는 분들 입장에 세제 혜택이 사실 너무 커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활용하기가 애매하지 않나 반쪽짜리지 않나 그러면은 회계사님이 만약에 받을 수 있어 스톡옵션 RS 뭐 받아? 전 무조건 스톡옵션 비과세 대상이야. 진짜? 왜냐면 스톡옵션 비과세 2억이 진짜 큰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크거든. 말이 안 되는 혜택이라 왜냐면 2억까지는 내가 택스프리로 번다는 거잖아요. 부여 대상자 입장에서 완전 맞는 말인데 역발로. 네. 근데 진짜 이 투자자 동의가 요즘 갈수록 어려워요. 투자자 동의가 갈수록 어렵고 액면가로는 절대 안 된다. 이러는 투자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액면가로는 뭐 내가 전선을 확대하려고 확대하고 싶지 않았을 반발 안 하고 있어. 이런 건가? 내가 10만 원에 들어왔는데 네, 갑자기 5천 원에 산다고. 사실 이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10만 원에 들어왔는데 500원에 사간다고? 투자자는 저희도 투자자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분 이석도 사실 맞긴 해요. 왜냐면은 이 사람한테 1, 2%
10% 0.몇%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를 다 채웠을 때는 10%까지 보통 10%까지 채울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러면 이제 희소에 꽉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심정적으로 이거죠. 얘가 뭔데 이렇게 싸게 사? 어 맞아. 어, 얘가 좀 감정적인 게 이게 더 크다. 이게 그래서 크다. 약간 그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완고한 투자사가 있는지 아니면 좀 이렇게 어차피 주식 기준 보상 잘 해주면 회사에 다 이제 베네핏이 되는 거니까 좀 뭐랄까 온화한 투자사들이 많은지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네. 그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 회계사님께서는 아까 전에 선택하려고 했었을 때 뭐 당연히 스톱옵션 뭐, 스톱옵션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중기부나 우리 뭐 기재부나 이런 관계자들이 만약에 우리 유튜브를 보고 아 그래? 그러면 이제 세제특도 스톱옵션 똑같이 해야겠네 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 아 똑같이 하면 근데 RS죠. 어. 왜냐하면 어쨌든 이건 무상이잖아요. 완전 다른 문제라 행사가가 적든 혹은 협상이 잘 돼서 익명가로 받았든 혹은 협상이 잘 안 돼서 투자 단가에서 디스카운트해서 받았든 어쨌든 행사가 들어가는 거니까 중기부에서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 우리 이 성과조건부 주식은 무조건 양의 이익을 갖습니다. 그걸 되게 강조하는 포인트긴 해요. 이건 바뀌면 무조건 이득이야.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스톱옵션보다도 더 이득이야 라고 사실 쓰고 싶어해서 제 생각에는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 입법자나 이제 중기부의 원하는 방향은 스톱옵션이랑 똑같은 그거보다 떨어지지 않게 세제 혜택을 주지 않을까?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세제 혜택이 반영이 안 됐다라 그래서 이거 누가 쓰나라는 생각이 먼저 딱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지금은 반영이 안 됐지만 결국에는 반영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늦어도 1년 안에 될 것 같아요. 뭐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죠. 만약에 이게 제 생각에는 그 과세 혜택이 되지 않으면 예전에 이제 뭐 대기업만 쓰는 거였다면 세제 혜택이 반영이 안 되면 이제 팔 수 있는 이 주식을 팔 수 있는 그 정도 급의 스타트업한테는 거기까지는 많이 쓸 것 같아요. 왜냐면 바로 환금 시킬 수 있으니까 환금성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 기업들한테는 세금만 엄청 내고 뭐 시주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어쨌든 오늘 현재 시점으로는 아무런 세제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네, 아예 없어요. 받았어. 그러면은 뭐 좀 신경 써야 돼요? 세금적으로. 뭐 제일 신경 쓸 건 일단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건데 RS 이제 또 하나 허들이 뭐냐면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이야기 드렸고 저희 매뉴얼에도 보면 맨 위에 주의사항으로 이제 들어가 있어. 아직 관련된 법령도 없고 유권 해석도 없고 판례도 없다. 그냥 매뉴얼만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매뉴얼도 거기 이제 중기부 입장이 하나 더 붙여 있는데 중기부의 참고용 매뉴얼일 뿐이고 기재부의 입장과 다른 입장은 다를 수 있다. 아 진짜? 되게 민감한 내용이라 어쨌든 세제상으로 지금 RS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하겠다 언제 얼마를 어떻게 과세하겠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물론 과세 방법론이라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뻔한 게 있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법의 상식에 붙여서 그냥 그렇게 봤을 때 뭐 한 두세 가지 안 정도 있고 중기부랑도 이제 매뉴얼에 그거 중에 뭘 넣을 거냐 실제로 상의를 좀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저희 입장에서야 뻔해 한 두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세금을 내는 분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냈는데 약간 불안하잖아요. 이게 진짜 맞게 낸 건지 아닌지 그렇지. 되게 어쨌든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을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 불안정성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아무도 담보하지 못하는 얘기가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되게 예측 가능성이 너무 떨어져요. 아직 좀 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 입법은 안 하더라도 과세 당국이 이걸로 일단 과세는 집행하지 않을게 라고라도 이야기를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최소한의 해석만 나오면 해석이 나오려면 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입법 그러니까 과세 근거 자체가 있어서 누군가 이제 물어봐야죠. 보통 누군가 물어보면서 그걸 시작으로 뭐, 누가 물어봐야지. 하다못해 이제 그 국세청 홈페이지 지리위시냐도 물어봐야지. 아직 아무도 안 물어봤겠네. 한번 물어봐. 아 근데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는 또 뭐냐면 저는 없지. 사실 홈페이지에 있는 거 안 믿어서 아예 그 법적 구속력이 아예 없어서 그럼 공시 유권해석 신청하면 되겠네. 유권해석 요청하면 되겠네. 유권해석 신청하려면 또 누군가 그 세금을 내야 돼. 내고 신청하는 거야. 이제 그냥 호기심 청구으로는 못 물어보고 실제로 거래가 있고 그래야지만 맞아요.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있는 거라서 우리 주식회사 등기면으로 벤처기업 인정받은 다음에 실험으로 한번 우리 내부적으로 하고 한번 해볼까? 누가 손들래? 누가 한번 소위 말하는 이제 맞아볼래? 먼저 한번 맞아볼래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제안할 수는 없으니까 누가 먼저 맞을래? 근데 안 때릴 수도 있잖아요. 맞으려고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RS가 아까 보면 RSA가 있고 RSU가 있고 RSA는 쉽게 말해서 그냥 계약하면은 일단 주식을 받는 거.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세법 상식으로는 받았잖아. 그러면 RSA를 받았으면 나는 오늘 현재로 과세를 당하는 건가? 이게 좀
이제 결국 RSA, RSU 두 가지니까 쉬운 것부터 설명하면 RSU는 좀 깔끔해요. 이거는 뭐 다른 과세 방법론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냥 받았어. 나중에 후지급이니까 요건도 다 달성됐고 RSU를 후지급해서 받게 되면 뭐 처분도 그때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깔끔하게 그냥 받는 시점에 스톡옵션으로 치면 행사하는 시점에 결국은 그냥 과세될 걸로 거의 확실시 되고 관련해서 뭐 작년에 유권해석 나온 것도 있어서 요거는 RSU는 꽤 명확한 상태고 실제 주식을 지급받는 날 결국 과세가 될 거고 RSA가 이제 좀 문제인데 주식을 받긴 받아요 내가 오늘 현재 근데 이 요건을 달성하는 건 2년 뒤 그러니까 그치. 내가 진짜 주주가 되는 느낌이 되는 거 팔 수도 있고 의결권도 행사하고 하는 것들은 2년 뒤니까 그럼 오늘 과세되는 게 맞냐 2년 뒤가 뒤에 과세되는 게 맞냐 두 가지인데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사실 첫 번째 안이랑 두 번째 안이 뭐 아직 나온 건 없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최근에 나온 유권 해석들은 전자의 입장에서 주식을 받으면 일단 세금 내고 시작해라 뭔가 이럴 것 같아 네. 일단 네. 너가 주주 됐잖아 네. 뭐 의결권이 있든 없든 근데 이게 웃긴 게 90년대 얘기 보면 나중에 확정됐을 때 내라는 얘기들이 옛날 게 있어요 20년 아, 넘은 게 네. 그게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게 하나 이슈가 뭐냐면 가득 기간이 있어서 예를 들면 3년 근속하면 너 요건을 채우는 걸로 해줄게 하면 사이닝 보너스들이 보통 그렇게 과세하는데 3년 동안 남아서 세금을 내게 그 이제 엠빵하잖아요 네, 엠빵하게 돼 있어서 엠빵할 수 있는 안도 있거든요 그럼 처음에 내고 시작할래 아니면 나눠서 낼래 아니면 달성이 되면 낼래 세 가지 안이 좀 있어서 기재부에서도 저희는 첫 번째 안으로 일단 의견을 최근 예규는 첫 번째 안이어서 첫 번째 안으로 드렸었는데 사무관님이 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 주변에 물어봤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뭐냐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첫 번째 안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첫 번째 그러니까 보여지고. RSA를 받았으면 받는 순간 일단 내고 시작한다 네. 첫 번째 안이 있든 말든 근데 궁금한 건 이거 매뉴얼 작업 해보셨겠지만 그냥 현실적으로 RSA가 많이 쓰일 것 같아요 RSU가 많이 쓰일 것 같아요 그냥 저라면 RSU를 줄 것 같은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RSU가 좀 마인드. 편하죠 근데 항상 이제 먼저 받고 회수하는 게 항상 더 어렵고 그러니까 회,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줬다 뺏는 느낌이고 중기부에서는 이것도 내가 물어 저 그 여쭤봤는데 RSA가 활성화되기를 원하더라고요. RSA 뭐 이제 다 확정하고 그 뭔가 우리가 아까 말한 가등 요건 뭐 다 채울 수 있으면은 좋은데 그냥 그거를 못 채우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줬다 뺏는 느낌이고 그리고 과세도 뭐 그러면 내가 줬다 다시 줘. 그럼 내가 뭐 환급 받는 거. 뭐 이런 이슈도 나왔고 그런 복잡성이 있는데 어쨌든 스톡옵션이랑 조금 다른 점이 부각되는 게 RSA이고 선지금 유형이고 선지금 유형 그리고 이제 과세가 이제 1안 아까 말씀하신 1안으로 되게 되면은 스타트업이 이제 우상향으로 성장한다는 가정 하에 이제 과세가 조금 더 이제 그 세금을 좀 덜 내게 되니까 가치가 낮을 때 세금을 내니까 그래서 약간 심오하다 RSA가 활성화되기를 좀 더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스톡옵션에 그래도 뭔가 표현이 좀 이랬는데 대척점? 그러니까 뭔가 장단을 가장 돋보이게 하려면 RSU보다는 RSA가 좀 더 돋보이는 받는 분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스톡옵션이나 RSU는 뭐 달성하고 그때 되면 뭘 하고 뭐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일단 아 머리 아프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내 스톡옵션의 가치가 얼마야 이것도 하려면 뭔가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해에 넘어가는데 스톡옵션이랑 비교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제가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 이제 미팅하고 저희랑 지금 하고 있는 RSU 부여절차 그분이 정말 똑같은 의견 주셨는데 본인도 솔직히 말해서 스톡옵션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고 스톡옵션을 주려고 하니 직원들도 이게 뭐예요?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 아 너가 뭐 3년 동안 일을 해야 되고 이게 우리 회사의 가치는 만 원인데 너는 이걸 100원에 살 수 있고 그래서 너는 결과적으로 99,000원이 이득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RS는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너가 일을 잘해? 내가 너 주식을 줄게 끝 그래서 이제 RS가 좀 더 직관적으로 다가와서 본인도 이해할 게 없고 받는 사람도 깔끔하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RS를 더 원한다라고 이제 한 것 같은데 그 법률적으로 그러면은 스톡옵션이랑 RS랑은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방금 말씀하신 거는 법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주식을 얻기 위해서 돈을 내냐 안 내냐 받는 사람 입장에서 받는 사람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회사 갈 일이고 뭐 주총 뭘 통해서 이런 거는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내야 돼 이거 얻으려면 그냥 그 차이인 거죠 그냥 성과조건부 주식은 그냥 주식 공짜로 받는 거 언제 받든 공짜로 받는 거
이제 이 벤처기업법상 그 성과조건부 주식에 이제 성과조건 이런 게 조금 부각이 되어 있긴 한데 용어나 이런 부분에 사실은 이제 스톡옵션도 이런 성과조건을 부과해가지고 부여를 할 수 있어서 사실은 이제 계약을 어떻게 하냐 나름이고 거의 유사하게 좀 세팅을 할 수는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뭐 RSA의 특징들 그리고 이제 행사가격 상당의 주금을 내야 된다는 점 그게 주로 다른 점이고 나머지는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세법적으로는 큰 차이는 뭐예요? 스톡옵션 뭐 지금 제일 큰 차이는 결론은 세제 혜택 있다 없다가 제일 크고 있다 없다. 네. 뭐 아까 얘기드린 뭐 복잡한 시점이 언제고 가치가 얼마고 이거는 사실 결국은 그냥 RS나 스톡옵션이나 근로소득세랑 양도소득세 두 번에 나눠서 그냥 세금을 내는 거예요. 결국 일장일단이네요. 받을 때 공짜로 받고 나중에 세금 토해내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근데 뭐 제도적으로 보완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네. 무조건 네. 생길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게 그렇지. 따라갈 수밖에 없게.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되면 그렇죠. 이 제도는 망하는 거니까. 누구 그러니까 중기부 입장에서 제도 만들어 놓고 세제 혜택 없어서 반쪽짜리가 되면 네. 중기부도 애매해지니까 뭐 민감한 얘기지만 아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만들어 놨다는 거는 많이 쓰기를 원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뭔가 세법적으로 혜택을 이제 줄 것 같은데 결국엔 정리하면 지금 시점으로는 법률적으로 네. 놓고 보면 주금납입이 있냐 없냐 세금적으로 보면은 세제 혜택이 있냐 없냐 이렇게 네. 심플하게 맞아요. 훨씬 어쨌든 직관적이긴 하다. 그러면 회사 대표라면 대표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RS와 스톡옵션 뭘 주는 걸 선호하시겠어요? 현실적으로 뭘 더 선호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써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성과조건부 주식 쓸 것 같아요. 아 진짜? 예. 그거 아니면 돈으로 쓸 거다. 돈으로? 예. 왜냐면 저희가 이제 자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스톡옵션이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야비하게 쓰게 할 트릭들이 되게 많아요. 야비하게? 예. 받는 사람 입장에서 받는 회사 입장에서 영리하게 영리하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 줄 거면 주식 보상형으로 줄 거면 저는 그 성과조건부 주식을 주는 게 낫고 주식 주기 싫으면 돈으로 줘라. 돈으로 줘라. 네. 아, 희석되기 싫으면. 네. 김문호 기자님은. 제가 대표가 아니라 그러는데 별로 몰입이 안 되는. 너라면. 전 지금 단계면 뭐 아까랑 비슷한 네. 얘기로 결국은 그냥 스톡옵션 줄 것 같아요. 근데 스톡옵션? 만약에 이유... 세제 혜택 생기면. 생기면? 아, 그러니까 안 생겨서 지금은 안, 없어서. 아, 지금 대표님 마인드가 아니야. 벌써부터 아직도 받는 사람 마인드로. 불편하네. 생기면 잘 모르겠어요. 생기면 그냥 받고 싶은 대로 전 줄 것 같아요. 아, 진짜 주겠다는 생각이 선택지를 있으면 준다? 그냥 네. 너가 선택해? 네. 이동훈 의원님은? 이게 관점이 이제 꼭 좀 보상을 많이 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저도 스톡옵션을 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아 진짜? 네, 지금 현재 여기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어쨌든 네. 세제 혜택이 굉장히 파워풀하다. 네네 네, 그렇죠. 세제 혜택 있으면 세제 혜택 있으면은 RS가 더 좋겠죠. RS. 왜냐면은 주금납입도 없고 주금납입도 이제 없지. 그런 부여 대상자 입장에서 더 좋으니까. 그러네. 네. 세제 혜택이 없으면은 그냥 네. 모든 걸 다 우월한 걸로 이제 가버리는 거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은 이제... 뭘로 주실 거예요? 저요? 왜 피해가세요? 아 저는 현금으로. 결국에는 현금이야. 우문현답이네. 네, 결국에는 현금. 그럼 이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사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보면 7월에 이제 중기부 설명회 질문은 뭐가 있었어요? 그래도 나온 주요 질문들. 네, 우선은 이제 이 제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몇 분 참석했어요? 한 200명 가까이 오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질문 뭐 기억나는 거 몇 가지. 참고로 이 기사가 네. 매뉴얼을 요약한 것 같아. 네. 아. 이 기사만 보면 대충 알겠어. 그 스톡옵션 설명회 때도 아주 비슷하게 많이 모여요. 중기부가 확실히 제일 권위 있는 당연히. 그러면 그냥 정부 아니에요 정부? 맞아요. 제가 그때 스톡옵션 설명회 때도 갔었는데 그때도 막 진짜 200명 왔어요. 뭐 그때도 사실은 비슷했어요. 오늘 우리 논의한 거와 비슷하게 이제 스톡옵션이랑 차이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제 기존의 대기업들이 활용하던 뭐 RS 뭐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용어는 다양한데 뭐 RSU 이런 거랑 차이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뭐 이제 과세 혜택이 들어오냐. 오늘 논의된 것들이 주로 이야기가 우리가 됐고 우리가 뭐 사실 네. 우리가 궁금한 게 맞아요. 뭐 다른 분들도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 어떤 절차로 부여를 하고 뭐 계약을 체결하고 그럴 수 있냐 이런 절차적인 것들도 많이 궁금해하셨고 그런 경우는 이제 답하기 좋다. 매뉴얼 네. 보세요. 전 속으로 그 생각. 네. 그냥 매뉴얼 보세요. 그러니까 일일이 답하기가 귀찮아서 매뉴얼을 만들었다. 네. 매뉴얼을 봐라.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거죠. 이게 훨씬 정확하죠. 하지만 아, 많은 분들은 그걸 너가 쉽게 얘기해줘라. 그래서 요약. 네. 그래서 요약이 뭐냐. 네. 그리고 되게 조금 실무적으로 이런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 투자자들 주주들에게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 그리고 뭐 그런 질문이 조금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투자 계약상 이제 대주주가 이제 주식을 처분하려면은 뭐 우선 매수권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게 이 자기 회사가 자기 주식 취득하는 것에 적용이 되냐 뭐 그런 질문들도 있어요. 디테일하다. 네. 그거는 되게
배운 사람이네. 그러니까 네, 고민을 많이 하셨네. 업계에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되게 디테일하다. 네, 딥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땀났겠는데? 네. 그걸 지금 받으면? 사실 그 저도 얼마 전에 머니투데이 칼럼에다가 이거 쓴, 봤어요, 봤어요. 네, 쓴 내용인데 거기에 재연을 해달래요. 말이 너무 거창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마지막에 했던 게 이 제도가 활성화되려면은 세무적으로는 당연히 이 제도가 있어야 이게 무조건 필수적이고 실무적으로는 결국엔 투자자 관계예요. 투자계약서상의 실무가 이거를 좀 손쉽게 쓸 수 있는 네.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이걸 쓰는 사실 거지. 사실 그건 이제 법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벤처캐피털 협회 같은 그런 그 권위 있는 그 공적 기관이 지침을 내리면 VC들은 그걸 따를 수밖에 없어요. 따를 수밖에 없네. 그런 것들 좀 있어요. 이것도 만약에 중기부에서 벤처캐피털 빼했다가 좀 VC들 좀 이렇게 좀 하게 해. 오다. 네, 오다 내려오면은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RS는 아까 얘기대로 희석 이슈도 없고 사실 네. 법인 입장에서 그 취득 자금 뭐 아마도 많지 않은 취득 자금밖에 네. 안 들어왔는데 투자자가 싫어할 만한 포인트가 있어. 뭐 일단 첫 번째로는 투자자들이 또 제일 싫어하는 게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 창업자 지분 줄어드는 거 싫어할 수 있죠. 대표 지분 줄어드는 거. 네, 대표 지분 줄어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를 투자자는 항상 노심초사하는 게 회사 안을 자세히 보고 있지 않,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또 아까 얘기했던 뭐 잘못된 엑시트 기회로 또 혹시 활용하려고 저러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어쨌든 지분을 건드리는 거니까 당연히 예민하게 볼 수밖에 지분 없죠. 지분 거는 조금 어쨌든 더. 네.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한 게 이제 매뉴얼이라는 이 PDF 파일로 정리된 거잖아요. 네. 이거는 맞아요. 어디서 뭐 다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뱀포가 됐나요? 나 안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네, 저희 쉐니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이쁘게 포장돼서 중기부에서 아직 안 나왔는데 네. 배포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중기부에서도 배포하고 있어요. 배포하고 아, 있어요. 네. 그럼 중기부 홈페이지 가면 다운받을 수 있어요? 네, 네 중기부 받을 수 있고 구글에 벤처기업 성과 조건부 주식 매뉴얼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네. 네. 이거 매뉴얼 받고 나서 몇 번 쳐봤는데 안 나와서 근데 함부로 주면 안 되나? 네. 아직 서치엔진 최적화가 이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마일로그에 올려도 되나? 아,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 진짜? 올린 다음에 우리가 참여했다고 하시면 되죠. 그리고 저희가 그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제 참여한 기관이니까 조만간 저희 뉴스레터를 통해서 그 만든 매뉴얼 배포할 거예요. 아 네. 네. 뉴스레터 뿌리실 때 이 영상 이제 밑 하단에 달아서 그리고 이제 세무는 마일스톤이 같이 같이 이거, 한번 알아오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거 처음에 한다고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 채니에서 이거 같이 하자요 제가 할게요 이거 좋은 거 같아요 했더니 대표님이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우리 이름 넣어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한테 여쭤보면 넣어야죠 했는데 변호사님이 저희 이름도 못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 배포하는 공식본은 중기부만 나와 있고 저희는 안 나와 있고요. 중기부랑 같이 이름을 쓰기는 조금 근데 이제 저희가 배포하는 건 중기부랑 채니를 같이 해놓고 배포 표지를 만들어서 하고 있죠. 어쨌든 쓴 건 저희가 쓴 거니까. 맞아요. 기억나요. 네. 김부장님한테 돈은 안 받아도 되니까 이름만 받아. 근데 이제 어쨌든 중기부에서도 마일스톤이 회계 담당 그 세무 쪽 있으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얘기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뉴얼은 뭐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을까요? 실무에서. 우선은 이제 그 이 제도의 이해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배포를 한 거라서 만약에 성과조건부 주식 부여에 좀 관심 있으신 이런 기업, 벤처기업들은 우선 이걸 한번 보시는 게 되게 효과적일 거예요. 아니 이거 한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원앤 온리 아니야? 오늘 현재? 그렇죠. 예, 맞아요. 아니, 어디는, 어디서 참고할 수가 없는 어디서 참고할 수가 없는 이것만 이게 이제 유일한 아마 맞아요. 이제 다른 로펌들이나 다른 뭐 세무회계 법인들이 이제 이 메뉴 우리들이 쓴 이 메뉴얼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확대 재생산을 하겠죠. 아 제가 그래서 진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김윤모 상무님 이거 다 이제 완성됐어요 하고 했을 때 진짜 되게 자랑스럽다 그랬어요. 이게 엄청난 업무잖아요. 그냥 뭐 어디 일개 회사에 자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중소기업 벤처부 이제 매뉴얼 만든 거라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활용하시는 이제 우리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은 이걸 갑자기 카메라 참고를 하시고 쉐니 이메일도 이메일 참고를 하시고 실제로 하긴 어려우니까 이제 저희한테 근데 같이. 어려워 아까 내가 자기 주식 취득 절차만 들어도 사실 나도 못하겠다. 아니 이게 저도 참여한 건데 저 솔직히 매뉴얼 안 봤어. 너무 힘들어. 읽고 있으면 약간 하지만 책꽂이에 꽂아있으면 든든하잖아. 아, 그렇죠. 아, 나 어제 봤어. 어제 좀 봤어. 보통 베스트는 이제 턴키로 누군가가 해주고 내가 필요한 그치. 부분만 발췌독하는 거 솔직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전 다 못 읽고 잠들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저희도 쓴 건데도 저희가 읽기 힘들어요. 이게 매뉴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관 개정도 하시고 변경 등기도 하셔야 되니까 아 이게 사부작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뭐 지분 건들라 치면은 뭐 사부작 걸리는 것들이 많아. 아까 전에 그 이 이야기를 좀 많이 못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성과조건부 주식 하려면은 애초부터 등기부터 건드려야 돼요. 등기부터
그럼 등기맨 정관에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 네. 등기맨 로고도. 그럼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유튜브 이렇게 찍으니까 그래도 좀 옛날보다는 괜찮죠?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내 상대방이 카메라였는데 지금 가끔만 쳐다봐주고 네. 맨날 뵙는 그렇죠, 두 분 쳐다보면서 얘기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동면은 네. 저도 경험이 저번에 김모 회사님이랑 이제 네. 뭔가 카메라 네, 카메라만 보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보다 훨씬 좀 재밌고 시간 벌써 1시간 10분 넘었잖아요. 1시간 10분 넘었어요. 네. 진짜 빨리 제가 지났네요. 진짜 죄송한 말인데 그때 네. 그 영상을 저도 다 못 봤어요. 그건 볼 수가 없어. 애초에 보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그거 가끔 자기 다 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 진짜? 네. 진짜 공부 자기가 하다가 그것까지 봤는데 못 알아듣겠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진짜 되게 학구파다. 진짜 1년에 한 명 정도 있어요. 가끔. 김효상 분은 어떠셨나요? 저요? 뭐 전 잘 얘기하다가 훨씬 이렇게 찍는 게 훨씬 편하지 않아요? 제가 그 전에 찍었던 거 전부 다 아마 같은 구도였던 것 같은데 이게 훨씬 낫긴 이게 훨씬 나아요. 근데 이게 팟캐스트 이게 형식이 뭐 좋은 점도 있고 단점은 네. 이렇게 그냥 얘기하잖아요. 네. 시간 가는 줄 몰라. 지금 벌써 1시간 10분 더 들어오거든요. 네. 저희는 좋고 하시는 분이 단점 아니에요? 저 먼저 다 편집 웃어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어쨌든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이렇게 찍어봤는데 저도 뭐 기대 이상으로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 나날이 발전하는 네, 마일스톤 스타트업 업계 분들도 저희가 기여한 매뉴얼 많이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RSU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